제가 이제 라켓도 안 팔고 아무것도 안 팔잖아요.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. 딱 스트링만 하시는 거. 와 진짜 온리 스트링. 저희 사부도 말렸어요. 그냥 세상 그만두지 말고 그냥 주말마다 와서 그냥 알바나 하든지 다 말렸어요. 그리고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었어요. 네. 다행히 임대료 안 밀리고 아직까지는 살아있다. 이렇게 계속 문 안 닫고 있으니까는 조금씩 손님은 아무래도 좀 늘어나죠. 그리고 또 젊은 층 분들이 많이 여기 오실 것 같아. 우리나라에 샵을 하면 일단은 다 스트리머라고는 하죠. 일반적인 자격증, 우리가 알고 있는 자격증 같은 거는 이런 거죠. 어떤 문제가 있고 답이 있어. 그러면 그 문제를 풀면 점수가 나오고 그 점수를 기준으로 되는 자격증. 솔직히 스트리머는 답이 없어. 이 나는 구멍에 내가 난 여기서부터 매는 게 더 좋아 그러고서 일로 매도 돼 솔직히. 저 여기서 이렇게 매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매듭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답이 없는 걸 답으로 그걸로 억지로 하는 그거는 솔직히 좀 나쁘게 말하면은 사기지. 그리고 자기네 방식 아니면은 무슨 이런 식 스트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.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, 어떻게 자격증이 돼. 정말 자기가 스트링에 관심 있으면은 사실 그렇잖아요. 유튜브에 찾아보고 웬만한 건 안 봤어. 그렇게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일단 공부를 하시고 더 자기가 더 알고 싶다 그러면은 샵에 와서 물어본다든지 유해를 다니면서 스트링을 좀 잘 낸다는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. 그런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매는지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하는 게 나아요. 자격증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이 방법이 많이 쓰는데 나는 약간 이 방법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. 그럼 그게 자기 기술이야. 답이 없어. 또 새로운 방법이 나왔대. 그럼 또 그것도 해봐. 그래서 괜찮네. 그러면 자기 거 과감히 또 버리고 이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거 버리게 돼. 익숙해졌던 걸 버려야 되니까. 정말 관심 있으면은 정말 거지 같은 기계라도 하나 사가지고 매라.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뭘부터 가르쳐야 되는지 너무 막막해요.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가르쳐주고 싶지만은 잘 매든 못 매든 처음부터 끝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. 걸쳐는 놨을 거 아니야. 그럼 설명하기 더 쉽죠. 그리고 작년에 프랑스 오픈 거기 가가지고 스트리머로 가면은 간 거죠? 근데 그게 아무도 갈 수 그러니까 코리아 오픈을 들어가는데 매년 이제 코리아 오픈 스트링 부스 이제 바볼라에서 만들어져요. 이제는 보시고 이 정도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냐? 뭐 그렇게 해가지고 스카웃다 가시죠. 바볼라에서 초청해서 갔다 오게 됐습니다. 그러면은 그 프랑스 오픈 갔을 때 예. 그 유명한 선수분들 이렇게 내셨을 거 아니에요? 시우 날래? 완전! 나 팬! 머신이 총 18대예요. 18대? 예, 18대고 스트리머가 18명이 나온 거예요. 예선부터 본선 1라운드 때 이제 가장 많은 스트리머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초반에는 정신이 없죠. 7시까지 출근해요. 오전 7시 영까지는 새벽 한두 시 하루에 거의 한 적게는 한 20장 많게는 한 34장인가 6장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거를 웬만한 선수 거 다 내요. 아굿, 지베프, 피아포 웬만한 애들 건 다 내는 거. 근데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먹구나. 처음에는 한국인 처음인가요? 아니요. 몇 년 전이었지? 6년, 혹은 4~5년 전에 부산에 기택기 사장님이 한번 두 번째 그렇죠. 재밌었어요, 굉장히. 네. 그래서 있을 수 있구나. 화장실 안 가도 되는구나. 스트링어 하면은 아, 저 사람 얼마나 빨리 매. 되게 빨리 매. 물론 빨리 매는 것도 중요해. 근데 대회 때는요, 빨리 매는 것도 중요한데 누가 화장실 안 가고 담배 피러 안 가고 오래 매느냐. 거의 보름. 소프트웨어가 있어요. 작업을 딱 받으면은 앞에
데스크에서 모니터만 봐도 아 얘가 몇 번 작업, 무슨 작업 하고 있구나, 게시 몇 자로 남았구나, 뭐를 하고 끝났구나, 뭐 이런 다 알 수가 있어요. 사람이 끝나면은 어떤 시즌에 빠지면은 한 300점 이상. 300점으로? 해야지 집에 가. 300점이야 지금. 기간에. 많이 받으셨어요. 일단은 뭐 숙식, 밥 먹고 이런 건 다 뭐 제공해주고, 코어스트링어들은 공식적으로 일당이 딱 계산돼 있어요. 내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아요. 거의 약간 슬램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약간의 자부심과 경력과. 이미 여신 아니야? 아직 멀었어. 발길이 멀었어 지금. 아 뭘로 해야 되지? 아 테니스도 열심히 해요. 테테테. 테테테예요? 네. 박혜영 TV도 박혜영 TV 박혜영 TV 감사합니다. 그 레전드로 가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나중에 다 레전드가 될 거죠. 나중에 여기 몸매로 온 거 아니에요? 줄 서야 되고 줄 서야 돼서 미더 레전드에서 테니스 업계의 네, 레전드들을 곧 레전드가 되실 분들 네. 저도 곧 여신 곧 여신 곧 여신 곧 여신 윌슨에서 이거 스폰서 받은 거예요? 네. 오케이. 아까 추천 스트링을 물어보고 싶은데 여성분들, 초보자분들 네.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입문하시잖아요. 네. 100%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라켓하고 잘 어울리는 스트링도 있고 그 사람의 스타일. 스타일. 네, 스타일하고도 공용어인데 근데 처음 가시거나 그러니까, 몇 번 안 가시면 잘 모르잖아요. 모르지. 자기가 치는 거를 찍어오라 그러죠. 아. 그거 보면은 보여드릴게요. 그 뭐 뭐 플랫한지 감는지 뭐 이렇게 그치. 면이 열리는지 아주 막 적합하지라도 그래도 좀 더 비슷하게 갈 수 있죠. 초보 여성분들은 그렇죠. 스트링샵에 갔을 때 그렇죠. 본인이 친 영상을 보여드리면은 그렇죠. 거기에 맞는 스트링을 추천해준다고 해요. 이건 진짜 꿀팁, 그렇지? 이름한테 막 인스타 연장 슬로우 슬로우 와주시는데 아, 잘 치고 못 치는 걸 보는 게 아니거든. 아 이분이 손목에 힘이 좀 있구나. 감는구나. 뭐 좀 이렇게 라켓이 떨어지는구나.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약하신 분들은 좀 부드러운 스트링에 텐션도 좀 낮추는 게 낫고 어떤 분들은 좀 오히려 좀 힘이 과해서 좀 텐션을 많이 높여야 되고 좀 제어력이 좋은 스트링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영상을 좀 찍어 오시면 좀 더 접근할 수 있다. 편하게 서로서로가 되게 오래전에 찍어놨던 건데요. 괜찮아요. 크게 바뀌지 않아. 진짜 처음 배운 스타일이 계속 가는 것 같아. 약간 큰, 본인의 이제 신체 구조도 있고 맞아요. 힘도 있고 했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 어렸을 때 지금, 영상 나오고 거의 똑같아. 그치. 이렇게 접었던 애들은 허드도 이렇게 접어. 조코비치 먹어. 이렇게 해도 들고 있고 집에 랩품 치는 거 똑같아 지금. 완성됐습니다. 진상도님. 아, 맞아.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아. 되게 웃긴 게 진상이 없어. 없어? 진짜? 진상 주자 우리 엄마. 와가지고 아니 했는데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. 막 이렇게 던지면서 뭐야 이게 이런 사람 없었어. 근데 이제 이런 거죠. 되게 조심스럽게 제가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아 이 사람이 물론 얘기는 하질 않았지만 제가 손목이 아프다든지 어떤데 아 그럼 일단 내 잘못이지 이런 마인드가 그런 거 아 그러시냐고 좀 부드러운 걸로 한번 해보자고 이제 실력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 약간 멘탈 정리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? 제가 테스트를 치니까 그 사람 마음을 좀 더 아는 거지 이제 그 마음을 아니까는 좀 더 이렇게 좀 더 접근을 하고 좀 더 물어보려고 그러고 잡아보라고 라켓 좀 어떻게 스윙하냐고 일단 이런 식으로 하여튼 계속 얘기를 끊어내려면 그 사람도 얘기는 해요 그게 또 맞게끔 좀 해주려고도 하고 오 예 와 이게 감지 마 마무리 근데 혹시 이게 네. 막 공이 묻잖아요 네. 완벽하게 마르는 시간이 있나요? 요거는 다 묻어요. 네. 선수들 것도 다 묻는데 공에 우리가 카메라에 안 보일 뿐이야. 어떤 브랜드의 잉크를 쓰면은 공이 피색깔이 피가 돼 피가. 무난한 거는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하게 된 거 윌슨 거 쓰신 거. 윌슨 거나 유닉스 거나. 제가 만약에 윌슨을 가면 어떤 옷 입으시나요?
거는 지금 쓰는 거에 비슷한 거는 윌슨 울트라 100. 그러니까 울트라가 제일 낫더라고. 지금 에어로 쓰는 거에 비해서 울트라 100 쓰면 탄도가 조금 낮게 가요. 델트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로 낮다. 근데 울트라 쓰면 약간 낮아져. 좀 더 플랫하게 좀 시원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일 거예요. 아 드디어 김대장님의 낮게 수여시 있겠습니다. 전부 프로 선수들. 와. 일리언. 아 근데 이거 일리언이지. 지금 얘기해 주세요 빨리. 그쵸. 포르쉐 같은 거 자동차 보면 다 뭐 외계인 잡아놓고 만든 기술력이나 약간 그쵸.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. 스티링도 인간 이상의 사람이 한 것처럼 결과물 내고 싶었어요. 얘기했잖아. 얘기했잖아. 내가 지구의 인간이 나온 거야. 에일리언 워크샵이라고 있어요. 에일리언 워크샵이라고 저 스케이트보드 브랜드가 있어요. 그 감성이 스트리컬처 감성이 저도 그쪽이고. 스트링을 붙인 거죠. 에일리언 스트링 워크샵.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더 멋지게 느껴져요. 진짜. 그치? 테테테 아키언 TV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